3번에 먼저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하고 나왔는데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왜 생기냐면 근호 안의 식이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게 되면 2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나오게 되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주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죠? 4번에 역함수가 2분의 1x 플러스 3이랬어요. 자, 그럼 그 원래 함수가 뭐가 되는지를 봐볼게요. 원래 함수는 fx는 2x-6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F와 G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일 때 F와 G가 같다는 걸 구하랬어요. 함수가 같을 때는 정의역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1번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안 된다는 걸알수 있고 2번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G-1도 마이너스 1이 G-1이 되네요. 그러니까 2번도 안 되고요. 3번에 F-1은 0이 되고요. G-1은 2가 되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4번을 보시면 F-1은 3이 되고 G-1은 3이 됩니다. F0도 1이고 G0도 1이고 F1은 3이고 G1도 3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X가 1, 2, 3, 4라는 집합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가에서 보면은 F1 플러스 F3이 4이면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의 전제가 1대1 대응이니까 치역의 합이 1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F1 플러스 F3이 4라면 당연히 F2 플러스 F4가 6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는 맞습니다. 나의 fx가 나눠진대는데 그냥 써보면 좋아요. 그럼 f1은 2로 가고요. f2는 3으로 가고, f3은 4로 가고, f4가 1이 되니까 요건 1대1 대응이 맞죠. 그래서 나도 동그라미가 됩니다. 다를 보시면, ffx가 x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F와 F 인버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원래 있는 F가 Y는 X의 대칭인 모양이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점을 찍었을 때 1, 2, 3, 4라고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1, 2, 3, 4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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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게 되면 그러니까 1, 2, 2, 1 3,4, 4,3 찍게 되면 y는 x의 대칭이란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y는 x의 대칭이 되면은 이 지금 다를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게 항등함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항등함수일 때는 무조건 이걸 성립하지만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항등함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는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저 10번 함수 fx는 2x-3a분의 x인데 문제에서 ffx가 x가 된댔어요. 그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뭐라고 했죠? 요거는 f와 f 인버스가 같다. 즉 f가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근선의 x좌표와 점근선의 y좌표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점근선의 x좌표는 2분의 3a이고 점근선의 y좌표가 2분의 1이니까 3a와 1이 같아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3분의 1이 됩니다.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번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더 합성하면, 그러니까 F를 F 합성 F를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거에 대한 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은 F를 한 번 합성한 것과 F를 두 번 합성을 하게 됐을 때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는지를 봐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G1은 4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F를 두 번 합성한 것과 F를 세 번 합성한 거의 교점이 몇 개 나오는지를 봐볼게요. 자, 그러면 그 교점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제가 센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동일한 거가 반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개, 세 개, 두 번이 되게 되고 여기서는 이게 3 플러스 1이고 그럼 G2는 3 플러스 3 플러스 1이 돼요. 두 개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게 똑같은 게 이 똑같은 모양이 더블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G3은 어떻게 될 거냐면 3 플러스 3 플러스 3이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 두 배씩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G4는 3이 네 개가 아니라 여덟 개가 오게 될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G4는 25고 G2가 7이니까 7과 25를 더하면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32가 됩니다.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그려진지는 제가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fx이거나 4-fx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서 x가 3보다 작을 때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fx를 y는 2에 대칭이 이동하면 바로 4-fx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는 y는 2에 대칭 이동한 거랬죠. 문제를 읽어보면 fx 자체가 3,2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3보다 작을 때만 f를 띄게 되고요. 3보다 클 때는 4-fx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4-fx는 이 fx의 그래프를 y는 2에 대칭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4-fx예요. 대칭 이동한 거. 그래서 gx는 이 3보다 클 때는 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gx와 g 인버스 x가 같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gx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gx와 gx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y는 x가 어떻게 있을 거를 생각해 본다면 y는 x는 3,3을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y는 x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야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fx와 y는 x는 3 왼쪽에서 접하는 이런 그림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fx에 대한 식이 fx를 a, x-3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요걸 전개한 거와 이 x를 판별식을 구하면 판별식이 0이 나오게 하는 그 a 값이 바로 fx의 최고차항의 계수일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판별식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볼게요. 그러면은 ax제곱 마이너스 6ax 거기에 1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9a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지금 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을 해보면 36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 마이너스 36a 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실근은 여기서 발생하고 또 여기서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최고차항의 계수였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라면 우리가 구하는 여기 이 점은 4 마이너스 fx고 이 4 마이너스 fx는 4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얘와 x의 교점 또 얘와 x의 교점을 9에서 더해줘야 됩니다. 약간 식이 복잡하지만 차분하게 해봐야겠죠. 양변의 4를 곱해보고 있습니다. 1번 식이고 얘가 2번 식이에요. 그럼 1번 식의 양변의 4를 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8은 4x가 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플러스 8은 여기는 4x 이렇게 적어주고 그럼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하니까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x는 1. 여기가 지금 좌표가 x좌표가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좌표를 구해볼게요. 2번 식과의 연립을 하면 됩니다. 양변의 4를 곱해보면 x-3의 제곱 플러스 8은 4x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17은 4x 넘어오면 여기가 10x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답을 구하면 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는데 2루트 2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오른쪽 근이니까 5 플러스 2루트 2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와 2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답은 6 플러스 2루트 2가 되고 그러면 a가 6이고 b가 2가 되니까 답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복잡한 문제였지만 처음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GFA와 FA가 같은 거를 구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를 제가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GX와 X가 같을 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복잡하게 이걸 넣을 게 아니라 gx와 ynx의 교점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디서 만나냐면 x는 2분의 5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x는 3 또는 4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근은 fa가 2분의 5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는 a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 곱을 다 곱하랬어요. 그러면은 2a 플러스 1이 2분의 5다 라고 한다면 2a는 2분의 3이 되니까 a가 4분의 3이 될 거고요. 2a 플러스 1이 3일 때는 a는 1이 될 거고 2a 플러스 1이 4가 될 때는 a는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다 곱하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다 곱해보면 8분의 9가 되죠. 그러면은 8a를 구하랬으니까 답은 9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서술형 2번의 답은 9입니다. 자, 서술형 3번 문제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볼 수 있는 문제예요. 2가 되고 여기 이렇게 0이 됐을 때 왼쪽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래프는 2,0에서 시작하는 이런 무리함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할 때 yx 플러스 k를 구해볼 거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k값의 범위를 모두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여기보다 밑에 있게 되면 계속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점이 어떤 점인지 또 여기는 어떤 점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는 0,2를 지날 때예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아, 2,0이죠. 2,0. 그러니까 y는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이 점이 어디일까를 구하는 거는 얘와 y는 x가 접할 때 x 플러스 k가 그 접할 때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양변에 x 마이너스 2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4는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죠. 자, 판별식을 가볼게요. 그러면은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k 마이너스 16이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2가 0이 돼요.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6 또는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2일 때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마이너스 6인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아니고 요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k는 2이거나 아니면 k는 마이너스 2i이거나 이렇게 두 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종고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드백 잘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